지난 시간에 좀 사실은 지금 몇 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뭐가 된 거야? 다시 미러링으로 해야 돼. 이거 조심해. 저것도 왜 나오지? 아까 안 나왔었는데? 클래식컬 화면이 잘 안 보이지 그리고 이게 뭐가 이러고 있지? 여기서 연결이 안 되는 거지? 됐다 다시 가만히 있고 있어요. 이거 빼자. 됐다. 접촉이 잘 보여요? 클래시컬 피직스 지난 시간까지 클래시컬 피직스의 도그마를 1번 Observable을 우리가 그 클래시컬 인풋 그 뭐 에너지, 모멘텀, 그 피지컬 퀀터티를 Observable이라고 그래요. 매주 such measurable physical quantity 우리 continuous 하자는 거예요. 피지컬 오브젝트가 is a particle이거나 wave. 고전 물리학의 전제 조건은 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조건에서 어긋나는 게 처음에 실험이 뭐라 그랬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그죠? 이거의 바이올레이션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그래서 막스 플랑크의 해법이 뭐였어요? 에너지는 어떤 기본 값에 정수배를 갖는다는 걸 하면 실험식이 맞는다는 걸 보여줬죠, 그죠? 여기에 바이올레이션은 대표적인 게 광전 효과고 포토일렉트릭 이펙트고 해결책은 일렉트론의 인터피어런스 이런 쓰고 여기 해결책은 뭐였어요? 파티클이면서 웨이브가 될 조건은 슈레딩저 방정식이었지, 그죠? 1920년 어윈 슈레딩저 또 발견한 거는 그 파티클이면서 웨이브가 제일 파티클이기도 하고 웨이브이기도 할 그런 조건은 어떤 것이 만족해야 될 방정식이 이런 거였지. 근데 이제 여기서 아직도 해결을 못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 그래서 슈레딩저가 이 방정식을 세우고 재밌는 게 타임 인디펜던트한 경우는 그냥 그래서 1926년에 슈레딩저가 이 방정식을 세우고 또 그 다음 페이퍼에서 수소 원자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분방 편미분 방정식이니까 이 포텐셜 모양은 알고 있으니까 푸사이가 뭐든지 간에 이 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슈레딩저가 1926년 VR을 수소 원자에 대해서 그 쿨럼 포텐셜을 넣고서 계산을 해보니까 EN이 나오는 거예요. N이 뭐 E0 뭐 E1 이게 뭐냐면 그 에너지 스펙트럼 하이드로젠 아톰 포텐셜 포 하이드로젠 아톰 뭐 했더니
어쨌든 이제 편미음망량식은 풀 수가 있어 풀었어요. 어쨌든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이거는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must be solvable이니까 풀었더니 부사이가 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는 어쨌든 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풀면은 이 에너지 값이 나오는 거야. 나와서 에너지 값을 구해보니까 그 수소 원자에서 분광학적으로 측정한 스펙트럼 값하고 같아요. 거의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슈레딩저가 아, 이 방정식이 내가 만들어 봤는데 이 방정식을 갖고 수소 원자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보니까 그 일단 그 수소 원자에서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에너지는 맞더라. 근데 그 답이 뭐냐, 솔루션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는 거는 오픈 퀘스천에 남겨놨는데 나중에 보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푸사이 x, y, z를 절대값을 probability라고 정의하죠. To find an electron at 또 특정한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로 생각을 하자. 닐스 보어라는 사람하고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슈레딩저는 자기가 방정식을 만든 사람이니까 무슨 말이냐. 이 푸사이가 만약에 전기장이나 자기장처럼 뭔가 데피니트한 값을 가져야 된다. 주장을 했고 아인슈타인이 여기 동조를 했어. 그래서 20년대 그 중반에 걸쳐서 아인슈타인과 슈레딩저가 한 편을 먹고 막스 보른과 닐스 보어와 하이젠버그가 한 편을 먹고 계속 싸움박질을 한 거예요. 뭐지?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그 세기의 그 대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닐스 보어랑 하이젠버그랑 막스 보른이 한 편을 먹고 슈레딩저랑 아인슈타인이랑 한 편을 먹고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이거야. 이거의 솔루션인 푸사이가 프로버빌리티의 의미를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슈레딩저랑 아인슈타인 죽을 때까지 둘 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 게 신은 God never throws dice. 신은 주사를 던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제 닐스 보어가 얘기한 거는 뭐 신이 주사위를 던지든 말든 이 우주의 원리랑 상관이 없다. 근데 이 해석의 결정적인 이 해석 결정적으로 이기게 된 근거가 더블 슬릿 익스퍼리먼트 형의 그래서 막스 보른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의 솔루션이 푸사이 XYZ가 뭐가 뭐냐면은 그냥 프로버빌리티 앰플리튜드를 절대값에 제곱을 해줘야 프로버빌리티가 된다. 그리고 전자든
입자든 포톤이든 어떤 실체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의 함수로 존재하는 거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0이라는 상태든 1이라는 상태든 데피니트한 값을 갖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기 전까지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로 존재하고 절대값이 제곱이고 확률이다 하는 거였어. 뭐 이거는 그냥 그럴듯한 얘기죠, 그죠? 뭐 양자역학이 심오하다고 하지만은 그냥 기본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스크린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파티클이든 광이든 전자든 쏴요. 그러면은 여기 양쪽에 이제 디텍터가 있어. A, B가 2분의 1의 확률로 양쪽을 거쳐간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나온 게 1로 거쳐서 이렇게 가거나 1로 거쳐서 1로 가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 빛이라고 해도 좋고 전자라고도 해도 좋아. 그 솔루션이 만약에 데피니트 하려면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분포가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 여기 A라는 데가 있고 B라는 데가 있어.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일로 가는데 그 확률이 고전적인 확률을 따른다면은 이런 분포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간섭이 나와요. 인터페런스가. 그 얘기는 뭐냐면 잠깐만 자 여기를 우리가 A라고 그래.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합시다. 그럼 고전적으로 A에서 C까지 갈 확률은 어떻게 돼? P에서 이게 고전적 확률 데피니트 이런 인터페런스가 없으려면은 A에서 C까지 갈 확률은 이런 거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모든 B의 경우에 대해서 가능성을 더한 거에 합이 되는 거지. 그죠? 이게 클래식화라는 값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근데 인터피어런스를 보이려면 이게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고 P, C, A는
이래야 인터페런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닐스 보어랑 막스 보르니 슐레딩저랑 아인슈타인 거 봐라 봐라 더블 슬릿 익스퍼먼트를 하고 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일렉트론이 됐든 뭐 포톤이 됐든지 간에 마지막에 실험 측정해 보면 이런 인터페런스 패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가 말했듯이 이게 입자도 아니고 파티클도 아닌데 이런 인터페런스를 보여주려면은 이 두 군데 거쳐서 갔을 때 나오는 이벤트가 뭔가 복소수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형태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결국은 이 더슬릿 익스페리먼트를 가지고 이제 그 막스 보른이랑 그 닐스 보어랑 하이젠버그의 연합 전선이 이겼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양자역학은 그 해석을 따르고 있어. 그 코펜하겐 학파라고 학파 해설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양자역학을 슈레딩저는 이퀘이션 그리고 펑션으로 설 기술을 했어요. 하이젠버그는 매트릭스를 표시했어. 그래서 그 set of n by n 매트릭스랑 그다음에 n by 1 매트릭스 컬럼 벡터지. COLMN 로 표시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소 원자가 뭐 1 레벨 1 2 3 4 뭐 있잖아요. For example. 하이젠버그는 수소 원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A 사이 N을 이게 N번째 N 사이 0, 사이 1, 사이 n 해가지고 뭐 1, 0, 0, 0, 1, 0, 0, 1. 이게 하이젠버그. 슈레딩저는 이런 식으로 표시했어요. x, y, 0, 그죠? 그래서 n번째 아이겐밸류라고 했지. n번째 아이겐밸류를 표시했고 이거랑 사이 n이랑 서로 동등하다는 거를 막스 보른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슈레딩저는 그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구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1, 2, 3, 4, 5 뭐 n번째 솔루션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n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후사엔이 나오고 이게 슈렌저고 하이젠버그는 EN에 대응하는 이런 걸 생각을 했어. 이 두 개가 다 동등하다는 걸 막스 보론이 또 보여줬어요. 이게 한쪽 그 당시에 이제 1920년대 30년대 재밌는 게 퀀텀 메케닉스라고 그러니까 슈레딩저는 웨이브 메케닉스라고 불렀어. 왜냐하면 자기는 슈레딩저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어서 그 함수를 구하는 거고 하이젠버그는 매트릭스 메케닉스라고 불렀어. 이렇게 두 사람 두 개의 유파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슈레딩저가 슈레딩저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편비밀 방정식을 풀고 그 에너지 레벨을 구하고 파동 함수를 구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물리학과에서 양자역학을 배우면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혹시 파인만 책을 본 사람 있나? 볼륨 3, 렉초스 온 퀀텀 메케닉스. 그 책도 한번 볼만해. 재밌게 잘 썼어. 그 사람은 처음에 매트릭스 메케닉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그 매트릭스 메케닉스랑 슈렌저 방정식이 같다는 것을 마지막 챕터 가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아무튼 양자역학의 세계는 이렇다는 거지. 그리고 이 두 개를 통합한 사람이 디렉이에요. 디렉이 떼서 와서 비로소 그 매트릭스 메케닉스랑 웨이브 메케닉스 한 가지 노테이션 캣 벡터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써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양자역학이 처음에 응용되기 시작한 뭐 분광학 스펙트럼 그다음에 그 전자의 여러 가지 모멘텀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상대론적인 그 디렉 방정식에서 풀어서 마그네틱 모멘텀 계산하고 그러는 굉장히 수학적인 처음에 한 50년대 60년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파인만이나 일본의 도모나가나 슈빙거나 그때 거의 이제 퀀텀 메케닉스의 그 피크인데 사실은 웨이브 메케닉스의 피크예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슈렌저 방정식을 풀어서 뭐 패스 인테그랄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그런 웨이브 메케닉스에 기반을 둔 어널리시스를 물리학에서 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게 이제 정점에 다른 게 한 70년대 정도가 됐고 다시 이제 세상은 매트릭스 메케닉스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된 가장 큰 동기는 퀀텀 컴퓨터예요. 퀀텀 컴퓨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매트릭스를 표시하는 게 제일 쉽더라 하는 거죠. 매트릭스를 표시하고 그것도 투 레벨 시스템으로 표시한다. 레벨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엑사이트 스테이트만 있는 두 개의 레벨로 표시할 수 있으면 편하다 해서 다시 매트릭스 메케닉스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말았는데 그리고 또 이 매트릭스 메케닉스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처럼 전자공학과 출신이거나 학부 때 물리를 안 한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접근하기에 제일 편한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하다 말았는데 매트릭스 메케닉스 관점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진전하게 질문?
사실 매트릭스 미케닉스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2 by 2 매트릭스의 세계에서 이런 벡터를 생각할 거예요. 0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 우리가 cat 벡터라고 불러요. 이거는 2 by 1 column 벡터지 그죠? 선형대수에서는 어떻게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선형대수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냥 컬럼 벡터를 X라고 표시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X1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컨벤셔널 노테이션이고 우리는 이렇게 했을 거야. 이거는 our notation. 내가 공학사가 가르치면 선형대수 시간에 항상 나는 그 컬럼 벡터를 이렇게 써요. 그죠? 나한테 공학사 교수님 몇 명이나 있지? 이렇게 배웠지? 사실 이게 그 꽤 나의 그 음흉한 뜻이 있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퀀텀 컴퓨터를 공부할 때 편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새로운 분야를 접근할 때 제일 저항감이 익숙함이 저항감을 느끼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 노테이션이 익숙해지면 좀 그나마 다르니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2 by 2를 다룰 거지만 그냥 일반화 시킨 걸로 시작 배웁시다. 그래서 이런 cat 벡터가 있으면 cat 벡터의 브라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캣 벡터를 트랜스포즈라는 거 알죠? 로 벡터, 컬럼 벡터를 로로 바꾸는 거, 그죠? 우리가 t를 트랜스포즈라고 하면 오퍼레이션. 이거는 컬럼을 로우로 바꾸고 로우를 컬럼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cat 벡터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우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우리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줘. 이거를 우리가 cat 벡터의 어조인트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써요. x1, xn 그래서 이거 브라 벡터라고 부른다고 했죠. 비로소 우리가 내적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
이름은 x1 cat 벡터. 브라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x, x 이거는 뭐예요? x1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는 x1의 제곱, xn의 제곱.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이게 재밌는 게 브라 캐시지, 그죠? 원래 이걸 뭐라고 부르지? 브래킷. 그죠? 그러니까 디렉이 브라랑 캔 노트를 생각할 때 여기서 반을 자른 거야. 딱 잘라가지고 왼쪽은 브라, 오른쪽은 캣. 디렉이 한 거예요. 이게 x는 y는 그러면 x의 브라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죠? y의 브라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자, xy는 이렇게 돼서 이거는 x1, y1, xn, yn, 그죠? yx는 y1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yn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x1, xn이 돼서 x1, y1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xn, yn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되죠. 이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같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이너 프로덕트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는 이런 성질들이 있다. xy하고 yx는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아우터 프로덕트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써요.
컬럼 벡터랑 로우 벡터로부터 n 바이 n 이거는 n 바이 n 매트릭스 만드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거는 바꿔도 서로 다르고 비교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를테면 0하고 0이면 어떻게 돼? 그냥 1, 0, 1 이렇게 되니까 하나만이 다 0이죠, 그죠? 1, 1은 0, 1, 0, 0, 1, 0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1 이렇게 되죠, 그죠? 재밌는 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n 바이 n 매트릭스에서 n 플러스 1이겠죠, 그죠? 이거는 다 하면은 1 0 0 0 0 0 0 0 1 0 0 0 1 끝에 가서 1, 그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원소에게 쓰는 몇 개지 지금? 0에서 n까지니까 n 플러스 1이죠, 그죠? 그 n 마이너스 1까지로 합시다, 그냥 편의상 n 마이너스 1. 그러면은 n이지, n 바이 n.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매트릭스를 AIJ라고 부르고 엘레멘트로 B라는 매트릭스를 BIJ라고 하면 A하고 B의 IJ 엘레멘트 어떻게 되겠어요? IK, BK, J 이렇게 되겠죠, 그죠? n 바이 n이라고 하면 A의 트랜스포즈는 IJ는 J랑 I랑 바꿔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2학년 때도 한 건데 사실은 좀 매트릭스 메커닉스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좀 복습을 해야 돼서.
A하고 B를 곱한 거에 트랜스포즈를 구해보자. 그럼 A하고 B의 IJ는 어떻게 돼요? K의 AIJ의 K의 AKJ, BKJ지, 그죠? 잘 쓰면 AIK 근데 A하고 B의 트랜스포즈 IJ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A하고 B의 JI 성분이랑 같이,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썸을 하면은 A의 JK, B의 KI가 되네, 그죠? 이건 다시 쓰면은 어떻게 돼요? B의 KI, A의 JK가 돼서 이거는 K의 B의 트랜스포즈 IK, A의 트랜스포즈 KJ가 돼서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IJ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따라서 AB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랑 같다. 그렇다 아마 여러분도 수학 시간에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오퍼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A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트랜스포즈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준 게 A가 되는 매트릭스가 있어. 이걸 우리가 허미션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이게 왜 중요하냐? 퀀텀 메커닉스에서 중요한 매트릭스는 다 허미션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어조인트가 인버스랑 같을 때 유니터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퀀텀 메커닉스는 사실은 허미션 매트릭스하고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버스 매트릭스 구하는 것도 아마 옛날에 했을 텐데 다 잊어버렸지, 그죠? 디터미넌트에다가 뭐 코팩터 매트릭스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생각나요? 아마 이게 디터미넌트 분의
코어 팩터 매트릭스의 어쩌고 저쩌고지 트랜스포즈인가 그럴걸? 그래서 2바이트 그러니까 사실은 뭐 퀀텀 메커닉스의 그러니까 퀀텀 컴퓨테이션에 필요한 퀀텀 메커닉스는 2바이트의 세계니까 만약에 A라는 A 인버스는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은 A 22 마이너스 A 21 마이너스 A 12 A 11 이렇게 되나? 맞나? 어디가요? A21인가 A12가 안 바뀌고? 네. 2211은 바뀌죠? 네. 아, 1221인가? 뭐 곱해보면 되지 뭐. 자, A11, A12, A21, A22, A21, A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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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us A12 마이너스 A21, A11 곱하면 해봅시다. 쫙쫙 A11 맞아요? A22 마이너스 A12, A21 마이너스 A11, A12 플러스 A11 A12 맞나? 서로 지워지네 그죠? 이쪽 곱하면 뭐가 남지? A21 A22 마이너스 A22 A21 서로 지워진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1 잠깐만 이게 뭐가 이상하다? 어 이거 이거지 A21 마이너스 A12 A11 A22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묶어지네 그죠? A11 A22 마이너스 A12 A21에 1001 그죠? 인버스 이게 맞네 그죠? 이거 코팩터의 트랜스포즈다 그죠? 그러니까 인버스 매트릭스는 디터미넌트 A의 코팩터의 트랜스포즈야 그죠? 코팩터 매트릭스 그 혹시 안 배웠어요? 코팩터 매트릭스 같은 거? 안 배운 사람?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인버스 매트릭스 구하는 거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면 돼. 그 유튜브 강의를 봐도 돼. 그 엔지니어링 매트매틱스 아마 한 2 정도에 있지 않나? 1-2나 1-1 1-1 3까지나 가나? 이 정도 있지 않나? 아마 7, 8 정도 가면은 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나오니까 올수 2나 3 정도 있겠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5분 쉬었다 합시다.
75%.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끝마셨답니다. 이것도 출석을 뭐 전자출결 그런 걸로 하는 건가? 아, 그 대학원은 전자출결 없습니다. 어, 그러면 그 따로 뭐 출석을 하나 그 도시 그거 나중에 홈워크를 몇 개 하고 기말 시험을 간단한 걸로 보고. 대학원이니까 잘 주는 걸로 하고 그래야 되겠지?
언제까지 찍었나. 이제 허미스 매트릭스를 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이겐밸류를 그 하이젠버그가 처음 매트릭스 메케니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성질들이 이제 그 H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들이 에너지다 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뭐 X는 이런 걸 찾으려고 그래요. 뭐 람다를 파라미터로 할 수도 있지. 이거를 우리가 아이겐밸류라고 그러고 이거를 우리가 아이겐벡터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이건 a 마이너스 람다 i의 x는 0 이런 문제가 되잖아, 그죠? 만약에 디터미넌트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어떤 A-λi의 디터미넌트 0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인버스가 항상 존재하잖아, 그죠? 이게 존재하지 항상, 그죠? XJ는 항상 0밖에 없지, 그죠? 이 문제에서 그 이걸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그러는데 넌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존재할 조건은 뭐지? 디터미넌트 A가 0이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for non-trivial x lambda exist 우리는 디터미넌트에 a-lambda i가 0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하나 나오지, 그죠? 어딘가 있을 텐데 미션이면 그래서 만약에 A가 허미션 매트릭스면 우리는 그래서 람다 K를 K스 아이겐밸류라고 하고 람다 K를 K스 아이겐 벡터라고 할게요. A의 람다 K는 어떻게 구하는지 아직 안 했어. 그냥 해보는 거야. 습득만.
6시 아, 3시간 하고 지금 몇 시간째 하니까 일찍에다가 어조인트 한번 해봅시다. 뭐 어떻게 되지? A의 아까 A, B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로 그렇죠? 그러면은 어조인트는 B 어조인트, A 어조인트야. 왜냐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만 더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람다 K의 어조인트에 A의 어조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람다 K의 어조인트가 되겠죠, 그죠? 근데 허미션이라고 했으니까 A가 람다 K의 A가 되네, 그죠? 이거는 이렇게 되겠지. 람다 K의 람다 K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1에 어조인트 한 거에다가 람다 L을 한번 곱해봐봐요. 이거 어떻게 되지? 람다 K의 A의 람다 L은 람다 K의 람다 L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돼? 다시 카피해 오면 주변은 이식이라고 합시다. 람다 K의 A의 람다 L은 람다 K의 람다 L의 람다 K의 어조인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죠? 이거 우리가 아까 몇 시기 반면에 이거는 뭐예요? 람다 L의 람다 L이지, 그죠? 왜냐하면 람다 L이 이거 L번째 아이겐 밸류가 될 테니까. 그래서 람다 L의 람다 K는 람다 K의 람다 L은 람다 K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람다 K 람다 L이 되고 그죠? 따라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람다 L 마이너스 람다 K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람다 K 람다 L이에요. 이게 0이어야 되지, 그죠? 만약에 K가 하고 L이 같으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람다 L은 0이 아니니까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람다 L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랑 같다. 그죠?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지? 실수값. 그죠? 만약에 K하고 L이 다르면 그럼 일반적으로 람다 L-람다 K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0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람다 K, 람다 L이 0이어야 되지. 그죠? 이걸 우리가 오르스고날 하다 그래요.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 0일 경우를 오르스고날 프로덕트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허미션이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겐 밸류가 real, 그죠? 두 번째 아이겐 벡터 belongs to different eigen value. 아, 오르스고날 투 이치 하다. 서로 수직이다. 그죠? 그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르스고날 베이시스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태가 있어. 이거를 우리가 그냥 CN에 람다 N으로 전개한다고 했어요. 0에서 N-1까지. 그러면 CN은 어떻게 구해요? 그냥 람다 N하고 Psi랑 내적한 거지. 그죠? 그럼 여기서 Psi는 N-1에 CN이니까 람다 N에 사이 람다 n, 그죠? 혹은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지. 람다 n의 사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거는 이게 아이덴티티라는 거지. 아이덴티티예요. 그죠? 만약에 A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 A는 A다 아이덴티티 곱해주면 A지. 그죠? 이게 아이겐 밸류니까 람다 n에 이렇게 되죠. 그죠? 이 관계식이 우리가 특별히 스펙트럴 퓨럼이라고 불러요.
좀 더 확장하시고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는 람다 n의 람다 n의 람다 n으로부터 fa는 그냥 이렇게 써. 수 있어요? 그래서 뒤 밑에 것도 우리가 스펙트럴 세럼이라고 불러 사실은. 내 공학 수학에서 이런 거 냈을 텐데 A, N승 구하라는 거 그죠? 그렇죠? A, N승은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지. 람다 N승에 람다 N, 람다 N.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0110 어조인트는 똑같죠? 그죠? 허미션 매트릭스죠? 아이겐밸류 구하려면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람다니까 람다 제곱 마이너스 1은 0,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죠? 람다가 1일 때 우리가 람다 1 스테이트를 뭐 x, y라고 하면 그럼 시그마 x 람다 1은 0110 xy는 yx는 람다 1이니까 xy 그죠? 그러니까 y는 x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시키고 싶어 하니까 람다 1은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2분의 1에 11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지. 람다 1 람다 1이 1이 되도록. 그럼 이 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람다 2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했던 것들이 이런 파울리 매트릭스의 특성들. 자, 그러면은 람다 1, 람다 2라고 했나?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합시다. 마이너스 1. 람다 1은 루트 2분의 1의 1, 그죠? 람다 마이너스 1은 루트 2분의 1의 1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 람다 1, 람다 1, 람다 1, 람다 2,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1. 이거는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아이겐밸류가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람다 1, 람다 1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1이어서 2분의 1의 1, 1, 1, 1. 틀렸다. 1, 1, 1, 1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분의 1이 어떻게 돼요? 1, 1, 1, 1 마이너스 2분의 1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 1, 1, 0, 그죠? 시그마 X가 맞지. 이거 스펙트라 테오름이 맞는 거지, 그죠? 따라서 시그마 X는 이런 거지. 플러스 1의 람다 1, 람다 1 마이너스 1의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1. 60% 남았네. 한 30분? 40분 버틸 수 있겠다. 또 가면 파울리 매트릭스를 좀 알아봅시다.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 0, 1, 1, 0 시그마 Y는 0, 마이너스 I, I, 0 시그마 Z는 1, 0, 0, 마이너스 1, 그죠? 허미션인 거는 다 보여줄 수 있죠, 그죠? 허미션이야. 시그마 X, 시그마 Y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한 번 더 쓸게요. 0, 1, 1, 0 0, 마이너스 I, I, 0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 I 0 0 쫙쫙 마이너스 I, 그죠? 이거는 I의 1, 0, 0, 마이너스 1에서 시그마 C인가? 맞나? I 시그마지, 그죠? 바꾸면 마이너스 I 0, 0, I 마이너스 I 시그마 Z, 그죠? 그래서 시그마 X, 시그마 Y는 커뮤테이터는 뭐냐면
우리가 A하고 B의 커뮤테이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AB 빼기 BA라고 써요. 커뮤테이터. 그러면 I 시그마 Z 마이너스 마이너스 I 시그마 Z가 돼서 두 배 I 시그마 Z가 되지, 그죠? 이거 한번 홈워크로 해보세요. 시그마 y, 시그마 z는 두 배 i, 시그마 x. 시그마 c, 시그마 y는 두 배 i, 시그마 y. CX는 그리고 시그마 P, 시그마 Q는 두 배 I, 엡실론 P, Q, R, 시그마 R. 레비시비타 심볼은 두 주? 숙제는 한 두 주 정도? 네,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dahn@uos.ac.kr. 여기서 엡실론 IJK는 X는 1, Y는 2, Z는 3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IJK가 다 다르고 even permutation이면 1, -1은 I는 J는 K는 다 다르고 odd permutation 0, otherwise. 숙제를 한번 해보면 재밌을까요?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반면에 anti commutator가 있어. AB 더하기 BA. 티 커뮤테이터 그래서 시그마 P 시그마 Q는 두 배 I의 델타 PQ 이거 토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시그마 P, 시그마 Q는 두 배 I 델타 PQ고 시그마 P, 시그마 Q는 두 배 I의 엡실론 PQR의 시그마 R이라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P, 시그마 Q 더하기 시그마 Q, 시그마 P 더하기 시그마 P, 시그마 Q 빼기 시그마 Q, 시그마 P는 두 배 I 델타 PQ 더하기 두 배 I 엡실론 PQR의 시그마 R이 돼서
이거 두 개는 서로 지워지지. 따라서 두 배의 시그마 P, 시그마 Q는 두 배의 I의 델타 PQ 더하기 두 배의 I의 엡실론 PQ R의 시그마 R이 돼서 따라서 시그마 P, 시그마 Q는 I의 델타 PQ 더하기 I의 엡실론 PQ R의 시그마 R이다. 혹은 시그마 I, 시그마 J는 I의 델타 IJ 더하기 I의 엡실론 IJK의 시그마 K가 돼. 에이라는 벡터랑 시그마랑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X 시그마 X 플러스 AY 시그마 Y 플러스 AG의 시그마 G가 돼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돼? AI 시그마 I 이렇게 I를 쓸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B 시그마는 이거는 BX 시그마 X 플러스 BY 시그마 Y 플러스 BC 시그마 C가 돼서 J의 BJ 시그마 J가 되지, 그죠? 그래서 A 시그마 B 시그마 는 I와 J의 AI 아 이게 A라고 써야 되는구나 B 그러면 AI 시그마 I BJ 시그마 J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IJ의 AIBJ의 시그마 I 시그마 J인데 이거는 I의 델타 IJ 플러스 I의 시그마 IJK의 시그마 K가 되지 그죠? 이거는 A하고 B의 내적이 되고 이거는 I의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의 A 곱하기 B가 돼.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좀 풀어줄게요. 내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아마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멘붕이 좀 있을 텐데 그래서 한번 천천히 가보기 A 시그마 좀 빨리 가는 경향이 있어서 진도가 좀 빠른 것 같죠, 그죠? 아닌가? 에이아이 시그마 아이 비제이 시그마 제이가 되죠, 그죠? 아이하고 제이의 에이아이 비제이의 시그마 아이 시그마 제이고 이거는 I하고 J의 AI, BJ의 I의 델타 IJ 플러스 I 엡실론 IJK의 시그마 K가 됐어, 그죠?
하나 묶으면 I하고 J의 AIBJ의 델타 IJ, 그지? 플러스 I하고 J의 I의 AIBJ의 시그마 IJ K의 시그마 K. 자, 이거는 뭐예요? A 곱하기 B의 K번째 성분이잖아, 그죠? 이거 시그마 K니까 서로 내적한 거랑 똑같지, 그죠? 그래서 A하고 B의 내적 I의 시그마 내적하고 A 곱하기 B 쓸 수 있는 거야. 하나만 더 하고 좀 쉽시다. 재밌는 게 N하고 시그마 한번 생각해 볼게요. NX 시그마 X 플러스 NY 시그마 Y NZ 시그마 Z라고 하고 N은 유닛 벡터예요. 유닛 벡터. 그 무슨 말이냐면 NX의 스퀘어 플러스 NY의 스퀘어 플러스 NZ 스퀘어는 1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n하고 시그마하고의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nz 마이너스 nz nx 마이너스 ny nx 플러스 iny가 돼. 그럼 이걸 아이겐 밸류를 구하면 determinant of n 시그마 마이너스 람다 i는 nz 마이너스 람다 nx 마이너스 iny nx 플러스 iny nz 마이너스 람다가 돼서 마이너스 nz 마이너스 람다 nz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nx ny nx 플러스 iny가 돼서 이건 어떻게 돼? 람다 제곱 마이너스 NG 스퀘어 마이너스 NX 스퀘어 마이너스 NY 스퀘어는 람다 스퀘어 마이너스 1. Again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아이겐 두 개가 있어. n 시그마의 람다 플러스 또 하나는 n 시그마의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그래서 람다 플러스하고 람다 마이너스를 지금 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orthonormal basis라고 합시다. 벡터라고 하면은 스펙트럴 시어럼으로부터 n 닷 시그마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 플러스 n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또 하나 아이덴티티는
람다 플러스 람다 플러스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그죠? 두 개 더하면 람다 플러스 람다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2분의 아이덴티티 플러스 n 닷 시그마 람다 마이너스는 2분의 아이덴티티 플러스 마이너스 n 닷 시그마 그죠? 따라서 F의 알파의 만약에 N 다 시그마는 이게 A니까 아이겐 밸류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F의 알파의 N 플러스 N 플러스 F의 마이너스 알파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는 저걸로 표시할 수 있지 F 알파의 아이덴티티 플러스 N 시그마 플러스 F 마이너스 알파의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N 시그마 그래서 이거는 2분의 F 알파 플러스 F 마이너스 알파의 아이덴티티 플러스 2분의 F 알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알파의 N 닷 시그마 그래서 특별히 F의 알파 N 시그마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E의 I 시타의 N 시그마라고 하면 그러면 그럼 E의 I 시타의 N 시그마는 2분의 1에 E의 I 시타 플러스 E의 마이너스 I 시타의 아이덴티티 2분의 E의 I 시타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I 시타의 N 닷 이건 뭐예요? 코사인 시타. 이거는 I 사인 시타, 그죠? 그래서 파울리 매트릭스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 또 쓰면은 I 시타의 N 시그마는 코사인 시타 I 플러스 I 사인 시타의 N 닷 시그마 파울리 매트릭스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앞으로 이제 양자 알고리즘 개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특성 중에 성질 중에 하나 이게 그죠? 한 3분만 쉬었다가 할까? 아까 이제 궁금했던 질문이 이런 거였죠. 시그마가 뭐냐? 시그마 벡터라고 하는 거는 파울리 매트릭스가 각각의 방향이 있는 그 매트릭스 벡터 일종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매트릭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0의 I I의 시그마의 A
매트릭스는 이런 거죠. A0 I 시그마 Z AY IAX 마이너스 AY 플러스 IAX A0 마이너스 IAX 이거를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이거는 뭐죠? 알파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그죠? 베타라고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베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인가? 어디 보죠? 베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여기서 A0, AX, AY, AZ는 real이라고 하고 그러면 AY 마이너스 I, AX니까 맞죠? 그죠? 그럼 이거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지? 이거는 A0 플러스 IAG A0 마이너스 AG 마이너스 AY 플러스 IAX 마이너스 AY 플러스 IAX가 돼서 어떻게 돼요? A0 0 AG 스퀘어 AY 스퀘어 AX 스퀘어 그죠? 전체 크기 제곱이 전체 크기 벡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A0 제곱 플러스 AX 제곱 AY 제곱 AG 스퀘어는 1로 하면은 그러면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이지, 그죠? 그 다음에 U를 아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스퀘어, 알파 스퀘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알파 스퀘어 제곱 더하기 베타 스퀘어 제곱도 1이겠지, 그죠? U의 어조인트는 알파 컨주게이트 마이너스 베타 베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알파가 되지, 그죠? 유하고 유 어조인트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의 베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알파 컨주게이트의 알파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마이너스 베타 베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알파니까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뭐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죠?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0이지 이거 이거 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알파니까 0 그죠? 이거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베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알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더하기 알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베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again 0 그죠? 이거 이거 곱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1001 아이덴티티, 그죠? 거꾸로 해봅시다. 거꾸로 이번에는 U adjoint U를 해보면 알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마이너스 베타, 베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알파,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알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돼서 곱하면 마찬가지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죠? 처음은 이거 곱하면 이거 곱하면 마찬가지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2에 곱하면 2에 곱하면 알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베타 빼기 베타 알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0. 이거 곱하면 알파 베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마이너스 알파 베타 0이죠. 그죠? 1001.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따라서 U의 어조인트는 U의 인버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유니터리. 그 중에서 디터미넌트 U가 1인 경우를 스페셜 유니터리. 그래서 이걸 SU2라고 그래요. 2디멘셔널 2x2. 그래서 스페셜 유니터리 매트릭스 제너레이터는 아까 A0i 플러스 i 시그마 a 이렇게 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는 스페셜 유니터리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U 세타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U의 I 세타에 그냥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알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정의할 수 있다. 일반화된 유니터리. 그러니까 with face factor까지 들어간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멈추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기 전에 수업을 일단 강의에 올려놓자. 람다1은 우리가